안녕하세요. 회장왕 강보고입니다. 날도 좋고 결혼 기념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 부부 결혼기념일 외식하러 충남 삽교 전망대 어시장으로 마느님께서 묶고 잡다시기에 올 때마다 들리는 곳입니다. 마느님이 협상 중이십니다. 지금 안주인께서는 봄 도다리라며 도다리를 권하셨고 마느님께서는 오늘 돔이 땡기시다길래 돔 낙찰 실한 놈으로 주신답니다. 올 때마다 추가하는 해산물 모둠 잠시 뒤에 확인하시고요. 가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야 가게보다는 사장님 네 분의 친절함 때문에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벌써 한 5년 됐네요. 쇼부를 잘 쳤다고 이야기 중이십니다. 도다리가 더 잘했대 지금. 근데 했어요.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지만 인천 연안부두에 해산물보다는 몇십 배 깔끔해 보입니다. 전 마탱이랍니다. 챙겨주시는 주문 확인서 챙기고 2층 올라가야죠. 네, 올라갈게요. 사모님께서는 참 친절하십니다. 이 이유는 좀 더 이따가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리시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요 추 이해하시기에 더 편하실 듯은 합니다. 씩씩하게 2층으로 걸어가십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매운탕을 안 먹기에 회만 먹기로 했으니 인당 3,000원, 즉 6,000원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메뉴판 뭐 참고하시고요. 잠깐 유튜브로서 세팅을 하는데 글 나와버렸습니다. 서빙하시는 손길이 빛의 속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만원짜리 해산물 모두입니다. 설명 필요 없기에 자 한번 봅시다. 미쳤습니다. 단돈 만원에 이토록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어느 동네 유명한 머구리집처럼요. 다 잡아놓고 작업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작업해서 날로 먹는 저 사진보다 나으면 나았지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람은 1도 찾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 육식 러버인 저도 이날만큼은 해산물 파티에 안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뻘건 거 한 병 정도는 해야 하건만 차를 가져왔으니까요 참아야죠. 죄송하지만 잠시 눈으로 맛있게 드십시오. 한참을 해산물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 유튜브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 안주인께서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마느님께서 소라를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2층에서 찌면 찜비 만원 나온다면서 몇 개 살짝 쪄오셨다고 감사했습니다. 늘 이런 친절함 때문에 먼 길 이곳까지 오는 게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 싱싱하다며 뭐부터 드셔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행복에 빠진 마느님. 잠시 틈을 타서 마느님 폰으로 멀티? 그냥 휴대폰 두 개로 찍는다는 거지요. 다 나온 터니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봐야죠. 예, 감사합니다. 아, 이날 뭐가 씌었는지 평상시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저인데 이게 무슨 일이고? 다 먹으려고? 실치를 이렇게 비벼먹기까지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느님께서는 1년치 해산물을 오늘 다 먹는다면서 저를 놀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진짜 다 맛있어서 먹는 동안 저도 놀랐습니다.
해산물 먹다가 배불러서 정작 메인인 도미회를 못 드시겠다는 마느니 반 그릇 넘겨주신 밥을 무기삼아 제가 그 엄청난 걸 또 해내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남기거나 싸가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훌륭한 분의 말씀으로 교육받았기에 원래 한국식 회문화인 활어회는 이렇게 막장이 맞습니다. 일본식 선어회일 경우에는 와사비와 간장으로 먹는 것이 맞지만 이런 활어는 그냥 막장! 인생만 막장으로 안 가시면 됩니다. 음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상으로 파는 먹지도 않는 곁들이 음식으로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먹을만한 음식으로 가성비의 극치를 이루는 이곳. 오늘도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 늘 내 돈 내산입니다. 삽교고 퇴진수단 강추합니다.